기발한 아이디어 상품, 오늘 어떤 상품일까요? 오늘 소개할 상품은요, 음주운전을 예방해주는 자동차 열쇠입니다. 네, 사진을 사실 못 찾았어요, 이 제품을. 이런 걸 만들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, 실제 제품 사진 찾지 못해서,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갖고 왔고요. 왜냐면 이 제품이, 실제 제품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프로토타입만 나와 있는 거라서, 혼다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랑 히타치라는 회사가 이제 만든 건데요. 그 차키가 스마트 열쇠가 그 음주 아까 같은 예, 그 음주 검사할 수 있는 기기 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갖고 그 기기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운전하기 전에 불면 3초 이상의 바람을 불면 알코올이 있는지 감지해서 이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술을 많이 마셔서 운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. 시동이 안 걸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. 일본 겁니다, 일본 거. 현재는. 차 키에 달려있는 거라서, 차를 타기 전에 이제 음주를 여부를 판단해주고, 그래서 이제 시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, 그래서 안 불고 운전하면 그냥 프로토타입인데요. 안 불고 운전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, 내가 운전해도 되는지를 갖다가 스스로 자가 측정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. 방지하자는 거죠, 방지. 실제는 프로토타입밖에 없어서 현재는 테스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장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다 피해가려고 하면 피해가요. 네. 오늘 소개한 제품은 음주운전 예방 자동차 열쇠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초콜릿 감사합니다. 담선은 협회, 우리 연합회님 좋아하는